네, 안녕하세요. 아남사 장학생 시즌 7. 네, 벌써 7기 맞이했습니다. 아남사 장학생 7기로 선발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아남사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남사 장학금은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꿈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만든 장학금이고, 이 장학금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고 주는 장학금, 그리고 증빙이 필요 없는 장학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쓰셔도 다 인정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하시는데 꿈에 도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담은 장학금입니다. 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제7회 아남사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인사 말씀,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인사 간단하게 듣는 시간들 좀 준비했습니다. 좀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저희 김성룡 기본사회 부위원장님께서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맡고 있는 김성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아남사 7기 장학생 여러분들 장학금 수여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번 7기 심사는 좀 심사만 하고 심사 토론을 같이 참여를 못 해가지고 사실 장학금 수여자분들의 좀 내용을 잘 몰라서 어쨌든 좀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지금 이제 이런 아남사 장학금을 받으신 이후에 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만큼 또 누군가한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남사 장학금 기수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같이 심사해 주시고 살펴봐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혹시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600명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600명이 넘는 분들 가운데 지금 8분 이렇게 모셨고요. 평소 한 600에서 한 1200명 사이 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뒤에 많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더 책임감 있게, 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해주신 송원섭 신부님께서도 우리 청년들, 장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송원섭 신부입니다. 이제 가톨릭 신부인데 이제 그 어려운 청소년들 시설 이제 보호복지시설에 파견이 돼가지고 11년째 미성년 아이들 30명, 성년 아이들 40여 명 데리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남사 장학금 이번에 심사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굉장히 좀 간절한 소망과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수 있었고요. 저도 좀 마음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 또 같이 좀 아파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여기 오늘 선정되신 분들은 그 많은 또래 청년들의 그 소망을 또 담고 제2의 안진걸, 제3의 안진걸 될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간직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후배 우리 앞으로도 8기, 9기 이제 후배 우리 아남사 장학생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응원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항상 기도해 주셔서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또이 자리를 또 빛내러, 네,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 해 주시려고 지금 저희 최아름 기자님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청년들한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오늘 그냥 연말이라서 잠깐 그 다른 거 전달해 드리러 왔는데 저도 대학생 때 그 항상 뭔가를 증빙해야지만 뭔가를 받을 수 있거나 한다는 게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뭔가를 항상 증명하고 뭔가 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책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얘기를 해야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여러분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이번 장학금을 바탕으로 더 좋은 시간만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선배님들 그리고 이렇게 야남사에 참여해 주시는 자문위원님들 보면은 이렇게 살아오신 삶의 궤적들이 진짜 다양하신데 결국은 갖고 있는 마음에서 일치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자. 네, 그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 나도 함께 돕겠다라는 마음들은 진짜 하나로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분씩 앞으로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작성해 주셨던 내용도 좋고 그게 또 구구절절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또 색다르게 자신의 좀 캐릭터가 드러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시면 제가 또 저도 이렇게 너무 떨리는데 얼마나 떨리실지 알기 때문에 잠깐 30초 마음의 준비 시간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보기로 안 대표님이 네.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일부러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안지곤 소장님의 왜 늦으시는지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현재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못 오신 이유는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부 거기서 지금 좀 급하게 가셔가지고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뒤면은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곳곳에 여러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자리들에 가셔가지고 우리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귀한 자리에서 항상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검색을 이미 엄청 많이 하셨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네. 30초가 어느덧 지났고, 저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학금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드림스폰이라는 서비스를 12년째 운영하고 있고, 저도 청년이고 또 청년 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환경을 좀 넘어서는 도전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제약들이 있을 때마다 한계를 많이 느꼈고 도와주신 분들이 감사했고 저도 같이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년배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새로운 장학금들을 기획해서 또 새로운 장학금들을 만들고 내보내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어서 아남사 장학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분씩 모실게요. 아직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예. 드림스폰의 우리 이사님들도 오늘 네. 감회가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고 30초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제 스타트 하시죠. 아 예. 이런 자리가 있으실 줄 알고 그러니까요. 양복을 입고 네 지금 해주신 너무 부담이니까 조금 네.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네. 네. 빨리 나가주세요. 네. 김정용 이사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가세요. 가운데. 반갑습니다. 네, 저는 드림스폰의 이사 김정용입니다.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 드림스폰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순수한 장학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 저걸 대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요긴하게 만들어주신 장학금의 의도대로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제품들, 상품인가요? 장학금이죠. 제가 너무 상업적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더 좋은 장학금 많이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드림스폰의 이사 안태규입니다. 네, 오늘 일단 그 7기 우리 여러분들 그 장학금 어쨌든 선정되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이번에 장학금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조건 없고 여러 가지 증빙 없는 상당히 또 좋은 의미 있는 장학금인데 여러분들 각자 그 분야에서 선정된 장학금 잘 활용해 주시고 더불어서 앞으로 또 역시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앞으로 자리 잘 만들어 가주시고 또 그런 선순환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수분들의 또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커뮤니티 활동도 해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아남사장학금의 또 주인공이신 안진거 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네. 네, 지금 또 의미 있는 또 한 분이 이렇게 인사 말씀을 좀 대기하고 계신데요. 아남사 장학생 1기 저희 김태호님 앞으로 오시고 아남사 7기들을 축하해 주는 마음을 담아서 아남사 1기로서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선정되신 장학생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는 인사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1기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학금을 탔던 1기 장학생 김태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랜만에 또 이제 또 소장님이랑 또 많은 분들 도움 주신 분들 이제 뵐 생각을 하면서 왔을 때 문득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나한테 이때 장학금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이제 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예술을 좀 공부하고 있었어서 또 이제 멋지게 졸업 작품도 잘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제가 되게 힘들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시기였는데 어쩌면은 뭐 장학금액 이제 돈이라는 어떤 이제 서포트가 들어오는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컸던 건 그 당시에 저한테 되게 큰 응원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졸업하고 또 자신 있게 또 살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되신 장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응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이제 당신의 앞날을 또 이제 하나씩 멋지게 개척해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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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위해 조명을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인이 들고. 아, 네. 네. 이제 준비가 되셨죠? 지금 저희 주인공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남사 장학생 7기 김기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 인사드리게 돼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요. 앞에 분들이 잘 해주셔서 부담 없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가구랑 인테리어 전공은 아닌데 그쪽으로 이제 취업 창업 목표로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지원하셨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600명 넘게 지원하셨는데 제가 뽑혔다는 말 듣고 좀 그 몫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동기가 됐습니다. 뭐 잘 성공해서 제가 아남사가 됐든 어느 지원단체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재능 기부 혹은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스타트였죠. 네. 그 다음 아남사 장학생 7기 김지선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셜 공익 분야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제가 하는 활동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잡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금전적인 분야에서 제약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실천하는 친구들이 보다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시는 이 기회가 단지 금전적인 기회가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역사를 좀 더 정의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정의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남사 장학생 7기 박주인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27살 박주희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하신 줄 모른 상태에서 제가 뽑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이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도시 행정학과 이제 졸업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도시 토목직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올 초반부터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 중입니다. 네.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베풀어 주신 만큼 저 역시도 이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마구마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남사 장학생 7기 장세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장세희라고 하고요. 우선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지원하신 아남사 장학금 7기에 이렇게 뽑히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세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남사 장학금을 통해 한 발짝 다가서고 싶고요. 이 장학금을 통해 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힘들다, 노년 세대보다 더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남사 장학생 7기 정윤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정윤수고 저도 27살입니다. 일단 저는 소셜공익 장학금을 받았는데 일단 제 소개를 더 드리면 저는 지금 로스쿨 재학 중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공익변호사 하나만 보고 네,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오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꿈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익 변호사라는 일을 정말 평생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신념이 있나 싶기도 하고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저랑 비슷하게 공익 변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이랑 이제 생활 법률 교육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내년에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제 사업 자금을 모금하고자 이렇게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던 거를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들 목까지 열심히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비영리를 꿈꾸고 공익을 꿈꾸는 분들이 더 숨 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암사 장학생 7기 최지영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최지영입니다. 저도 소셜공익형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저는 주로 아직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경험을 나열했었는데 저는 사례관리 전문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활동들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활동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선정된 걸 보니 내가 맞는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의미로 기분 좋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분들은 기분이 더 좋으십니다.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암사 장학생 7기 황수민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사 7기 기후위기 분야 장학생으로 선정된 황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2살이고 산림환경자원학과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동물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서 동물 복지 그리고 구조 활동과 봉사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가 환경 쪽으로 관심을 더 전환하게 된 이유는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 못지않게 환경 오염이나 이런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환경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환경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과를 선택을 하고 나무 심기 활동이나 탄소 흡수를 위한 컨퍼런스나 이런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기후 위기를 통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산림의 역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나무 심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장학금을 기쁘게 받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처럼 기후위기 문제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힘이 더 퍼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저희 고연호 자문위원님 앞으로 모셔서 네, 저희 청년들을 위한 말씀, 네,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그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는 그 민주당의 이제 기초위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이 모인 자치분권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대협력국장 고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또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짧게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었는데 저는 젊은 이 청년분들이 갖고 있는 이 꿈이 이 안암사 장학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퍼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반드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자리에 와주신 것처럼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안진걸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고 또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설문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리키면 어느 지역에서 오늘 오셨는지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기숙님. 서울 공덕. 네. 인천 서구에서 왔어요. 인천 서구.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 저는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전 대전 동구에서 왔어요. 대전 동구.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 네, 멀리서 오셨죠.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한 분이 딱 못 오셨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들이 지금 80%가 결항이 돼서. 네, 맞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구가영님 못 오셨는데 보고 계시죠? 다음번에 꼭 와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까지 다 들었고 뭉클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안진걸 소장님께서 또 말씀이 준비가 되셨다면 앞에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쑥스럽습니다. 예, 반갑고요.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어요? 아, 김성룡 부위원님도 예, 우리 김성룡 부위원님 책갈 주시고 제가 이제 바라는 좋은 세상이라는 게 뭐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뭐 사회민주주의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역사정이나 뭐 기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는 뭐라고 표현해도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제 노선은 홍익인간. 그다음에 사회 동포주의. 가급적 다들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폭력하지 말고. 예. 예. 좋습니다. 얼른 마치고 지하 식당에 그 밥을 또 준비해 놨어요. 또 우리 최아름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우리 시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 후배님들 엄청 응원합니다. 아마 이제 사실 장학금도 더 제가 크게 준비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제가 형편이 300만 원 정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500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 고민도 있고요. 인원도 더 늘리고 싶고. 근데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섬세한 것은 왕복 차비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님이 좀 이따 지금 하시나요? 아우 제주도에서 못 오신 분 어떻게 차비도 못 받고. 근데 사실 비행기 값이 더 나오나요 제주도는? 아 예 입당 10만 원인데 초과되는 경우는 더 드리고. 야 너무 좋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번 받아올 걸 그랬네요. 그때는 이런 장학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또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가에는 이제 국가 장학금도 생기고 등록금도 나중에 돈 벌면 학자가 밀려서 나중에 돈 벌면 갚는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예, 취업학자금 상한제인데 그게 사실상 등록금 후불제인데 예전에 등록금이 없어갖고 극단적 선택하는 부모님이나 당사 학생 당사자였는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이상한 정권이 등장해서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가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특히 교육이나 학생이나 청년한테는 정말 우리 사회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 지자체에도 당연히 요구하지만 정당하게 강력하게 우리가 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진걸TV 제가 보니까 한 60여 명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안진걸TV로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도 우리가 고맙다고 반갑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뜻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년들과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얼른 밥 먹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밥 아닌가요? 우리 안성규 대표님이 운영하는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 장학금 정보가 올라가 있는 사회적 기업 장학금 포탈인데요. 굉장히 뜻깊잖아요. 저 자체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몰라갖고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회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우리나라 장학금 2, 3천 개 정도 된대요. 종류가 저 사이트 가보면 다 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분들도 아 여러분들도 드림스폰으로 신청하신 거죠? 아 저보다 더 잘하시겠군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갈 때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근데 시민들이 아 그런 사이트가 있느냐 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자기들 또 보고 신청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좋은 정보는 널리 널리 알려주시자고요. 예,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갑고 고맙고 좀 얼른 내려가서 밥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장학금이라는 좋은 일도 사실은 정말 의지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남사분들과 안진골 소장님이 엄청난 열정과 힘과 사랑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다 전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학금 수여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금 수여는 저희 안진골 소장님께서 직접 아니요, 우리 송원석 신부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송원석 신부님이 네, 해주시고 네, 사랑으로 네, 제가 이름 호명하면 장학 증서 한 명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도 뒤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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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남사 장학생 7기 네, 먼저 첫 번째 김기성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하나만 주실래요? 네, 증서 예, 네. 직접 제가 대신 이제 대독할게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아남사 장학 증서 김기석 위 청년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공익을 위한 헌신의 태도가 훌륭하기에 이 장학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0일 안진골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남사 장학 증서 김지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진골과 함께하는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아남사 장학 증서 박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장세희 님. 아남사 장학 증서 장세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남사 장학 증서 정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지영님. 아남사 장학 증서 최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수민님.
아남사 장학증서 황수민,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장학생분들 다 같이, 장학생분들만 앞으로 오시겠어요? 다 같이. 네. 네. 신부님과 함께 먼저 찍고. 소장님도 같이 그래도 이사 한번 웃어 볼까요? 네, 웃어 주셔야 됩니다. 아, 나중에 다들 잘 되신다예요. 네, 이런 거에 단련돼 있어야 돼요. 네. 잠시만요, 저거 상장 가지고 한번 더 찍을게요. 네, 예. 세 장 있어서 하나 더. 그래요. 네. 자, 예. 네. 그래 한 번만 더 찍고. 네. 사실 또 너무 오래 찍기 힘드시니까. 네. 뒤에서 같이. 펼치시면 펼치세요. 네. 아, 펼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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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펼쳤으니까 지금 한번 얼른 찍고 마무리하시죠. 네. 자, 아유,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자문위원님들 앞으로 모셔서 다 같이 만나요. 장학생과 네. 같이. 네. 네. 자, 기본 자문위원들은 기본 사회책을 들고. 아, 예, 예. 예. 기본이 바로 선사회.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이제 다 나오세요. 우리 김태훈님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유, 그래도 낫지 않나. 자제합니다. 아유, 우리 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하면 안 잡히니까 좀 살짝 앉아가지고 네, 제가 가운데로 제가 앉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네. 기분이 바로 선생님. 저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 팬들이 오지 않는데 들어오세요. 안남사 장학금 그 잡고 들어오세요. 네. 어, 기본 세칙도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 네. 자, 아람사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람사 화이팅! 우리 꿈수저 청년들 화이팅도 해야죠. 네. 자, 네. 꿈수저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얼른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안전하게 맡겨주세요. 예. 마이크 네. 앞쪽에서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아, 이렇게 올게요, 제가. 예. 여러분, 오늘 또 안진걸 TV로 7번째 꿈소 청년 장학기금 전달식을 생중계 했습니다. 우리 텅디 PD님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은 뭐 저도 기부했지만 안진걸 TV 매달 수익금이 다 이 장학기금으로 가고 우리 보도자료에도 김용춘 평가사님이나 박영선 전 아남세장 같은 분들도 크고 작은 기부를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 오늘은 김성룡 부위원장님, 기본사회 부위원장 오셨는데 부위원장님 오셔서 책 이야기 잠깐만 해주세요. 아, 네. 워낙 좋은 책입니다. 그럴 바에는 저 뒤에서. 아, 저 뒤로 갈까요? 예. 일단은 식당으로 다들 가셔도 됩니다. 얼른. 자, 일단 식당으로 가셔서 좀 밥 맛있게 먹고 가, 밥까지 드시고 가세요. 예, 예. 제가 마무리하고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 부위원장 그리고 이 책 베이직 피아 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보장된 유토피아에 네. 합친 건데요. 굉장히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아, 네. 그 베이직 피아 이 책은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사회 30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소득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그다음에 을기본권 그리고 나머지 기본 서비스들을 좀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나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좀 많이 좀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좀 사겠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책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기본사회 책 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사실 최저임금은 너무 그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체제에 삶도 안 되잖아요. 기본임금, 생활임금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 생활이 가능한 삶. 그래서 기본사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재명 대표님이 꼭 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념을 더 발전시켜서 다음에 대통령도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꿈새청년 장학기금 7번째, 어느덧 저희가 39명, 8명, 47명, 그리고 1억 5천 가까이를 저희들이 자금 전달했더라고요. 그동안 크고 작은 기부를 해주신 매불쇼 매부리님들이 많이 또 기부도 해주셨고, 또 참여연대, 예전에 제가 참여연대 이랬다고 참여연대 회원님들이 많이 또 기부도 해주셨고, 우리 안진근팀 애청자님들도 또 크고 작은 기부를 해주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 집단 협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도 또 한 3천만 원 모아서 1년에 두 번씩. 예. 그게 기본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회가 빨리 만들어지면 기본 장학금도 그렇죠. 다 그렇죠. 기본 장학금도 다 청소년이나 청년 가야 됩니다. 예. 청년수당 같은 게 기본 장학금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없어져도 될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다시 한번 우리 성원 선생님 감사하고요. 우리 드림스폰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등디 피디님 수고 많으셨어요. 김용춘 평가사님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김용 평가사님. 이덕춘 변호사님도 아, 이덕춘 변호사님. 전주에 예비부 이덕춘 변호사님 고맙고요. 요즘 검사 모임으로 저희가 윤선 한동훈 대응을 총괄하신 분이죠. 그리고 김용춘 평가사님 독감 걸리셨는데 얼른 나으시고 독감 걸려도 기분을 할 수 있으니까 슈퍼챗은 쏘세요. 아, 이미 쌌나요? 예, 김용춘 평가사님이 없었으면 이 아남사 장학금은 정말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맨날 기부하시고 오늘 또 그 우리 학생들 여비 식대까지 다 결제놓고 가셨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시니까. 네, 평가사님 감사해요. 하남의 성자시죠, 김현 평가사님. 자, 저희들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책 많이 구입합시다. 안녕.